Thank you.
나에게 다가올 일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다만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역시 행복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미래 역시 행복해질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 미술이라는 게 교육받아서 나갈 수, 보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드로잉쇼라는 미술 공연을 만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와서 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 순간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우리는 유유히 흘러가겠죠. 행복의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가 싫은 사람도 있죠. 우리는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꼭 나에게 큰 것이 올 것이다라는 걸 목적으로 무언가를 해서는 또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너무 움켜쥐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8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강연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죠. 그거 참 매력 있다. 여러분, 교감과 감동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야기도 한낱 부질없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렸던 순간에 쏟아냈던 무언가에 여러분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김진규라는 사람이 정리해주는 아주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저 역시 또 늘 그랬듯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드로잉쇼라는 오리지널 드로잉쇼라는 것을 평생 만들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제가 행복해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밖에 전 들어본 게 없어요. 그러나 오리지널 드로잉쇼는 최초의 미술 공연을 만들었을 뿐더러 내년부터 일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출발을 하기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행복이 시작한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김진규는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